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아마 정책 추진 동력을 조금 더 확보한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책, 건설 정책은 과연 또 어떻게 되고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될지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 박세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분상제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 지금 둔촌주공 이슈가 세간의 관심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논의되는 부분 일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 내지는 개편, 뭐 이런 것 같아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썼는데요. 내용을 조금 풀어볼까요? 이 건설주에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는 현재 정비사업 물량들이 아무래도 분양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 수주라던가 아니면 매출 진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슬로우다운해진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번 정권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어제 바로 끝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부동산 정책 완화가 조금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건설주들이 다시금 좀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조금씩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분상제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허그까지 더해져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그 본인들이 상정하는 기준을 바꾸겠다. 그것도 원래 8월 달에 하려던 거를 올해 이번 달 말에 같이 좀 개편안에 같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을 서로 맞추면서 분야가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겠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완화 시그널을 주고, 어쨌거나 내수 경기의 중요한 지표는 뭐 주식 시장에도 그렇지만 부동산 막 올라가는 거를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고꾸라지는 거는 그거는 더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받쳐야 되는 것 같은데, 기사의 행간의 의미를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청남 펜트하우스가 125억인가에 거래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들이 주는 시그널. 자, 정책 기대감에 이 건설주들이 좀 부응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면서 다시 좀 누그러졌는데, 하반기 쪽은 조금 이제 다시 뭔가 좀 붐업이 될까요? 이게 전체적인 뭐 시장 영향, 시장 탓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좀 시장이 많이 슬로우다운 해진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건설주들도 조금 휘청이는 모습이 있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3반기 때 건자재 가격이 다일제 오르면서 원가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3반기까지는 주가가 안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변명 삼아 말씀드리면 타 섹터 대비해서는 그래도 연초 대비에는 조금 양호한 수익률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건설사들이 지금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익률이 둔화가 되었지 정체적으로 나쁜 이익은 아니다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하반 경제성은 확실히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캐털리스트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많이 기대했던 거고, 이게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향후 5년 동안의 정권 내내 이런 부동산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규제의 일반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 둘씩 풀면서 공급을 정책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하나 둘씩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하반기에는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진 당선이 되셨잖아요.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속도를 내겠다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진율, 그러니까 이익은 그것도 기업이니까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풀어본다면은. 그래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같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 타당성이 있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건자재 가격이 인상된 거에 대해서 사실 건설사들이 뭐 이득을 못 보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네. 이익률이 둔화되는 수준이긴 했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도급 사업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의 계약 금액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건자재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 버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근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들은 훨씬 더 그 자재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상제 개편안 중에서는 건축비 인상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네. 좀 개편안도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사업비가 증가한다거나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주비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이 못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겠다라는 게 분상제였기 때문에 네.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율 둔화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상제 개편안 등으로 통해서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기업들은 생긴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캐펙스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뭐 매크로 쪽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뭐 5대 그룹 대기업들이 뭐 어떻게 투자하겠다. 특히는 뭐 반도체나 뭐 전기차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 캐펙스로 연결된다라는 그 연결고리로 두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에는 건설이 순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프라도 포함 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플랜트 부분, 설비 부분, 인프라 부분에서는 건설사들이 뭐 과거에는 주택만 수주했다면 이제는 좀 다양한 공정에서의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를 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건설사들 중에서 그동안 뭐 주택이 아니라 조금 뭐 외면받았던 네. 플랜트 부분, 엔지니어링 부분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자재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반기에는 건설사들의 뭔가 뭐 확장에 대해서 기반이 오히려 되는 긍정의 포인트를 지적해 줬고 저희가 이제 증권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책이 그렇게 잡았다면은 뭐 추진력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기존의 이제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되는데, 리츠 산업들, 이쪽은 좀 어떨까요? 네, 리츠 역시 최근에 아마 3만기 때 좀 유별나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동산이 가장 각광을 받았고 또 간접 투자 대상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쪽으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좀 주목을 할 만한 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는 부동산은 아주 정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제 금리 인상의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자산 거품이 붕괴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적인 요인들 발언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부동산은 아닐 수도 있다. 조금 선별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통 자산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인기가 좋았던 물류센터나 이런 곳에 대한 주목도보다는 오히려 A급 오피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돈을 벌고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은 어디일까? 결국 오피스 확대일 수가 있고 네. 정통적으로 CBD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 지역에서의 오피스 임대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오피스 쪽이 결국에는 뭐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조금 축약이 되면서 오히려 정통 오피스를 갖고 있는 리츠사들한테 조금 더 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부동산 어렵지만 뭐 이렇게 리츠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 건설 건자재 리츠 투자 전략을 조금 함축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중에 이제 최선호주 탑픽 기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건설사들의 경우 지금 실적은 전년 대비 증익이 확실시 된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의 단기 트리거는 부동산 정책 완화라는 시그널이고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설사를 픽하시는 게 단기 투자 전략으로는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GS건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다른 꼭지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건설사 들한테 수주 먹거리가 좀 늘어날 수 있다. 플랜트 쪽, 엔지니어링 쪽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리 수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수주가 기대되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 호흡으로서 투자하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네. 이외에 지금 현재 건자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응했지만 아직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조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흐름을 하반기 이후로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전기차라든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장기적 수혜가 기대되는 것은 네. 역시나 KCC 같은 KCC. 소재 기업 쪽이다라고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리츠 쪽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제가 코멘트 드렸는데 이 A급 오피스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은 적절해 보인다. 그랬을 때 리츠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리츠들 다 바스켓으로 담으셔도 되지만 상장사 중에서 관련된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셨을 때는 관련된 디벨로퍼로서 SKD&D도 오랜만에 좀 관심 가져 보실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SKD&D까지 같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SKD&D 다시 정리하자면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KCC, SKD&D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오, 말씀 굉장히 빠르시네요. 아, 제가 좀 긴장했나 봅니다. 아니, 아주 집중해서 들으면 다 들리는데 예, 하여튼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은 있고 오늘 또 순서는 다 돼서 참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박세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